송서 선생님의 힐링 킬링. 친구에게 속은 것보다 더 큰 수치는 그 친구를 못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인데요. 속여서 아프고 속아서 더 아픈 사람들이 만나 오늘 또 새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이 웃고 많이 우시란 인사로 시작하는 이곳은 부처님 오신 날에는 울림 힐링킬링입니다. 힐링킬링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이승철의 아마추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도반이 좋고 사형들 그리고 불자님들이 좋은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일단 믿습니다. 남들 앞에서 설사 제 얘기를 안 좋게 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그리고 그런 입장이었겠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고
제 옆에 있는 도반들이 오히려 귀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벚구경을 보면 사람이 운을 찾는 게 아니라 운이 사람을 찾아온다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였다면 속인 사람보다 속은 나를 탓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욕했다면 욕한 사람보다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 말이죠. 여반장이라고 혹시 아시죠?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운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인데 힐링과 킬링 사이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2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킬링 앞으로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주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 울림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울림앱 게시판을 통해서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 1252 우물정 1252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항상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설레거든요. 아침부터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올림앱을 통해서 먼저 명향지님이 제일 1등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송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힐링되는 노래와 킬링되는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가평에 예쁜 카페가 있다 하여 지인들과 함께 소풍 갑니다. 들뜨고 설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수빈님께서 아침에 흘러나온 노랫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산들님께서 굿모닝 송선생님 오프닝 노래 가사가 쏙쏙 와닿네요. 이렇게 멋진 노래를 아침에 듣게 되니 시작이 좋아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의 오프닝의 선곡은 저희 PD님께서 아주 이렇게 좋은 노래를 선물 여러분들께 하셨습니다. 피디님께 박수 보냅니다. 훌륭하십니다, 피디님. 그래서 이런 좋은 노래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죠? 예, 네,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도 많이 해주셨는데 유튜브는 잠깐 나중에 인사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음악 선물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앞에서
듣고 오신 곡은 윤미래의 너를 사랑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 유튜브 사연을 좀 읽고 갈까요? 아,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아지님이 1등으로 예, 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송산스님. 라고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써서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정신님 인사해 주셨고요. 휴휴님 인사해 주셨고 채나니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니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박병주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그리고 어떤 중생님도 그리고 김정미님도 그리고 저희의 그 나이가 동갑인 저희 무여수님께서도 인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창자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영란님께서도 인사를 해주셨네요. 아침에 이런 좋은 음악을 함께 들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참 정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 이제 두 달째 아니겠습니까? 두 달째 많이 좀 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직도 이렇게 제 방송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달째 되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을 좀 했나 한번 봤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떨렸던 이렇게 경직돼서 했던 그 모습이 점점 여유를 찾고 사실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자주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도 자주자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담도 좀 하고 예전보다 더 편하게 정말 처음에는 머리가 하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PD님이나 작가님이 어느 정도 글을 써주시면 아 이런 거를 하라는 거구나 해서 조금 이제 손발이 맞아가는 타이밍 같아요. 어떻게 그런가요, PD님? 아 예 그렇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듣기에서도 좀 이제 덜 불편하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더 노력하고요. 여러분들 그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예,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양진님께서 스님 아마추어 들으니 이승철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고 싶어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 가수의 노래는 하루만 틀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또 들려드리지 못하고요. 다음에 기회 될 때 음악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님께서 가끔 저와 음악적 취향이 겹치는 반가운 송상스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합니다. 따뜻한 카운슬링 능력이 빛을 발하는 다정다감한 방송 고맙게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와 제 친구가 즐겨 듣는 음악 하나 신청해 주셨는데 요거 가능하시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MM님 소문자 M과 대문자 M을 이렇게 아이디로 쓰시는 분인데 오늘 처음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저희 이제 울림 가족분들께서 처음 오셨다는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정말 인사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드리네요. 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D 스님 추천으로 오셨군요. MD 스님 누구지? MD가 누굴까요? 예, 제가 아는 MD가 누구 있지? 예, 실명을 거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또 이렇게 예, 그리고 또 MM님께서 불교엔 불교 라디오엔 참불가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네요라고 하셨네요. 예, 저희는 예, 참불가는 예, 어쩌다가 한번 오늘 특집이라서 오늘 좀 참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또 이제 많이 퍼뜨리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다 주변에 그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333 캠페인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이 방송을 다른 분들이 많이 방송을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집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찬불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노래는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보면요. 제목이 R&B 싱어즈의 청사는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고입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한마음 있으며 꽃으로 앉으신 님 같이 좋은 찬불가를 작곡한 김동환 님의 예, 이게 노래인데 이분이 작고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어요. 25일 향년 84세로 이번 생을 마감한
김동환님께서는 계명대와 중앙대 음대 교수로 있으셨고요. 1992년부터 최근에 거의 30년 동안 100곡 이상을 찬불가를 작곡하셨답니다. 사찰에서 합창단에 참여하시거나 찬불가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분의 음악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 곡을 하나 듣고 준비한 코너를 가볼까 하는데요. 음악감독으로 있었던 R&B 싱어즈의 노래, 그 중에서도 대표곡 청사는 나를 보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생님의 추천곡 송송. 오늘의 송송은 카에타노 벨조로의 쿠쿠루 쿠쿠 팔로마입니다. 목소리가 매력적인 가수는 많지만 모든 말이 노래 가락처럼 들리게 하는 멋진 가수는 많지 않죠.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애절함이란 이런 것이다 를 느끼게 해주는 가수가 바로 카에타노 벨조로입니다. 브라질의 국민 가수이자 영웅이고 민중음악의 최대 거장으로 뽑히는 그는 2016년 뉴올림픽 개막식에서 축하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대표곡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쿠쿠루쿠쿠 팔로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스페인의 작곡가 토마스 멘데즈가 1956년 멕시코 여행을 하다가 어느 원주민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듣고 영감을 받아 쓴 곡이라고 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을 잊지 못했고 결국엔 비둘기로 환생하였습니다. 비둘기가 된 그가 매일 그녀의 창가로 찾아가 쿠쿠루쿠쿠 하고 운다는 슬픈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쿠쿠루쿠쿠는 비둘기의 울음소리고요. 팔로마는 비둘기를 뜻합니다. 원곡은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 노래여서
결혼식이나 프로포즈 등에 많이 사용되는 곡이었으나 벨조로의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로 편곡되면서 이 노래는 사랑의 슬픔, 아름다운 이별을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이 노래, 오늘의 송송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타노 벨조로의 쿠쿠루쿠쿠 팔로마입니다. Cómo sufría por ella, que hasta en su muerte la fue llamando.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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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Cantaba. Que una paloma triste muy de mañana le va a cantar a la casita sola con sus puertitas de par en par. Juran que esa paloma no es otra cosa más que su alma. Que todavía la espera a que regrese la desdichada. . 오신 곡은 카이타노 벨조로의 쿠쿠루쿠쿠 팔로마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벨조로의 쿠쿠루쿠쿠 팔로마가 더 유명해진 것은 영화 그녀에게서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그전에도 많은 영화에 삽입되었던 곡이지만 이 영화의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노래가 더 빛이 났고, 무엇보다 벨로조가 직접 출연해서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되었습니다. 벨로조가 직접 출연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녀에게 그 감독이 알모도바르. 알모도바르가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당시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노래를 들은 감독은 언젠가 꼭
자기 영화에 반드시 넣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결국 그 약속은 영화 그녀에게에서 지켜진 것이죠. 이 두 분의 멋진 우정으로 탄생한 명장면은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로 장면인 걸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영화 그녀에게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거 노래를 듣고 온 감상평을 한번 볼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장지현님께서 우리 모가림 보살님 같으신데 스님 안녕하세요. 출근하며 듣습니다. 다음에는 카에타노 벨조로의 벨로조의 아 저거 계속 벨조로라고 밖에서도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항상 글자를 이렇게 이상해. 제 특기인가요? 이걸 특기로 가야 되나요? 한 글자씩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벨로조입니다. 벨조로가 아니라 벨로조로 데뷔를 신청하려고 들렸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네요. 음악 취향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노래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누가 부른지는 몰랐었는데 저희 그 해도스님께서 예, 해도스님께서 저 아시는 해도스님 이 비구니스님이신데 해도스님께서 그 한번 추천을 하셨던 곡이에요. 이게 꽤 됐었거든요. 언젠가 들려드린다 했는데 그 이제야 들려드리네요. 해도스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취향이 조금 비슷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경님께서 쿠쿠루쿠쿠 브라질에서는 비둘기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두두두두 그렇죠. 나라마다 다른 의성어가 재미있어요. 노래 음성이 감미롭네요. 오늘 하루가 달달하게 시작합니다. 다 감사드려요 라고 해주셨고요. MM님께서 와 스페인어 발음 좋네요. 그리고 어떤 중생님께서 스페인어는 음악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여님께서 익숙한 곡이네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개그 프로나 이런 데 방송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아이야이야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거 최근에 제가 저희 사장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장님께서 그것만 계속 따라하시더라고요. 아이야이야이야 이게 계속 귓가에 맴돌잖아요. 그래서 좋은 노래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MM님 보니까 HD 그 해도스님, 제가 아는 그 해도스님 맞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저희 해도스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해서 오늘 처음 방송 들어오셨다고 인사를 나누셨대요. 그리고 명양진님께서 날개 펴서 날아가는 비둘기라고 해주셨네요. 아,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인스타그램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울림앱 게시판을 통해서 이쁜 연꽃님께서 송선생님 좀 전에 첫 곡 인사 좋다고 해주셨고요. 오늘은 학생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등교 계약이 또 연기되어서 기운이 살짝 빠졌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학생들 만나는 행복 빨리 느끼고 싶네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시군요. 등교 계약이 또 이렇게 미뤄져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참 힘든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상도님께서 향도거사님께서 기다리던 수요일 스님의 맑은 음성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청량한 음악과 부처님 말씀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미용님께서 10월에 자퇴해서 오늘 처음 학교 가는 아들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네요. 엄마가 응원할게. 아드님 오늘 친구분들과 잘 지내시기를 엄마가 응원하신답니다. 그리고 문성선님께서 오늘도 울림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으쌰 으쌰 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통해서 많은 박병준님께서 지난주에 불자님, 지성불자님, 최채영불자님과 함께 해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동반자가 있어 더 좋은 시간이었네요 라고 하시고 음악 신청해 주셨고요. 안방거사님께서 송선생님 좋아요 누르고 왔습니다. 1주년 되는 날 행사 한번 갑시다. 오늘 또 힐링킬링 함께 힐링킬링 나라로 달려봅시다 라고 해주셨네요. 좋아요 잘 누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채영님께서 스님 안녕하세요. 비운 뒤 맑고 파란 하늘처럼 쾌참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연하님께서 멋짐이 맑음으로 마구 뿜어져 나오시는 아유
홍산 스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힐링 킬링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난 한 끼 마음먹기 어우 공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하님께서 어제 방송으로 제가 진명생 방송 때 어떤 얘기 많이 해주시는 거 들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드시는 것도 잘 챙기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마음먹기 공양 항상 잘 챙겨 드시고요. 어떤 중생님께서 한국 풋고추 씨가 생겨서 따로 준비하여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람쥐가 극성을 부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이렇게 심으시는군요. 다람쥐가 이렇게 바로 뭔가 먹나 봅니다. 잘 다람쥐한테 먹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현주님께서 아침부터 종교 준비로 바삐 움직였는데 아이가 배가 아프다 해서 다시 여유로지 안 가나요 혹시 학교를?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창자님께서 영화 그녀에게 봤는데 이 노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좋은 음악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간에 아마 그 실제로 나와서 노래 부르시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아주 깊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수 스님께서 인사해 주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문수 스님의 신청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롭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짧은
듣고 오신 곡은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좋은 음악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어떠십니까? 아, 울림의 게시판을 통해서 공경님께서 일도행 불자님께서 송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방문합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고요. 좀 전에 우리 노래를 추천하신 신청하신 전승남님께서 수요일 아침 송선생님과 햇살 좋은 맑은 날이 너무 행복하네요. 꽉 채워져 있는 것보다 공간과 공간의 빈 곳이 여유를 즐기는 하루 되시길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여여행님께서 반갑습니다. 송선생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비 온 뒤 오늘 아침 하늘은 맑고 맑은 공기로 가득하니 더욱더 감사한 아침입니다. 도마님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셨고요. 선정화님께서는 좀 전에 음악 들었던 거 말씀드렸더니 뜻을 알고 들으니 너무 좋아요.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여신님께서 스님 저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해주셨네. 인사하셨네요. 무여신님께서 얼마 전에 저 뵈셨죠. 실물. 예,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푸른님께서 안녕하세요. 텐션 가득한 스님. 그렇죠. 제가 텐션이 하이텐션. 하이텐션이죠. 아니 저는 하이텐션 아니고 더 하이텐션 스님이 계신데 소개를 못 드리겠네. 안녕하세요. 텐션 가득하신 스님. 드디어 오늘 큰아이가 학교로 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여자아이라 1시간 가까이 준비하고 이제 막 갔습니다. 반갑고도 불안한 마음도 함께 있지만 일상으로 복귀가 반갑습니다. 스님께서 두 달이 되신 동안 참 많은 일도 있었네요. 이제부터 많은 생명들이 유기적으로 연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방탄소년의 음악을 신청하셨고요. 가사가 참 아름답다고 하셨네요. 내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빨리 알아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셨고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 PD님께서 아마 들려주실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도 가는 학교도 있고 이제 안 가는 학교도 있나 봐요. 그래서 어서 빨리 아이들이 학교를 좀 가야지 우리 불자님들 어머님들께서도 조금 한가하게 이렇게 하실 텐데 참 이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울림의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좀 전에 안방거사님께서 우와 오늘 실시간 92명 참석했습니다. 우와 대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군요. 장자님께서 100명 가자라고 하셨어요. 아 100명 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동참을 많이 주셔서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최근에 말씀 스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셨던 상월선언 감동의 그 상월선의 감동을 이어가는 영화 아홉 스님이 울림 가족분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월선언 유튜브팀이 초대를 해주셨는데 5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용산 롯데시네마 5관 4층입니다. 저녁 7시까지는 상영관에 도착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1252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추첨하여 초대권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까우신 분들께서는 서울이나 경기 가까우신 분들께서는 샵 1252를 통해서 성함 남겨주시면 초대권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사만다님께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좋아요 꾹꾹 누르고 왔습니다. 아, 베란다 문을 여니 아카시아 향기 가득하네요. 동요 과수원길 흥얼거려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좋아요. 여러분들 제 방송뿐만 아니라 스님들 방송하시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좋아요 마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BTN 라디오 울림이 좀 더 이렇게 상위권에 이렇게 링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요. 연하님께서 드디어 뉴저지가 코로나 사망자가 100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직은 그래도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조만간 정상화될 것 같은 희망이 처음으로 보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고국에도 정상화되어 모두 모두 일상으로 편안한 복귀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잡혀줘야 되는데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백신도 이렇게 아직 나오지도 않아서 그 전까지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각자 지킬 수 있는 것들 이제 오늘 어제부터인가 이렇게 서울 경기권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그 이렇게 대중교통들 이용하는 게 좀 불편이 있을 거라, 아니 타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좀 마스크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면 내 옆에 주변인들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렇게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발언해봅니다. 함께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영님께서 스님과 좋은 음악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한 날이에요. 달달하고 진한 커피 한 잔과 영양제로 정신줄 챙기면서 얼린 가족 모두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셨고요. 신지연님께서 송산소리 목소리 들으면서 스트레칭하면서 잠을 깨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진명수님께서 화창하게 시작한 하루입니다. 송산스님 오늘 또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고요. 그노라님께서 쨍한 날만큼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 좋은 날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자킴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이숙자님께서 송산스님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참 좋습니다. 방송 매일 듣고 있지만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힐링킬링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처음 오셨군요. 감사드립니다.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이숙자님께서는. 좋으시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 방송도 많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일반 제가 불자님들께서 진행하신 방송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솜님께서 송산스님 늦었지만 저도 한 표 보탭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늘푸른님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그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빨리빨리 이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참 부모님들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전에 늘푸른님께서 신청하신 그 방탄소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죠. 저는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신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님의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러브 마이셀프, 네, 앤서, 네, 앤서, 아, 앤서도 같이 하는 방탄소년단 앤서, 러브 마이셀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절대로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브레이크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몸은 어는 거야. 차가운 밤에 실성처럼 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 않은 걸. 슬프다면 아프다면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게 나 위한 행복 I'll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에 마지막까지
듣고 오신 곡은 BTS 좀 전에 My Love Myself였고요. 가사가 좋다고 하셔서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좋네요. 눈을 뜬다, 어둠 속에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에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데 가사가 굉장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들, 누군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좋은 가사 같아요. 이 가사는 도대체 누가 써주시는지. 네, 정말 힐링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젊은 친구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BTS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울림의 게시판을 통해서 정법파님께서 가끔 청취하다 오늘 인사드립니다. 일산 정회사 갑니다. 아는 도반님 뵈러 갑니다. 김호중의 나보다 더 사랑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지견아님께서 햇살이 예쁜 수요일 아침이네요. 스님 덕분에 저를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을 즐기네요.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응원해주는 도반의 마음이 더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날이네요. 너무 고맙다는 말을 살짝 전해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박수빈님께서 스님 텐션 멋지세요.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맑은 속, 어느 분들은 속이 없어서 저렇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먹기 달려서 하루를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하려고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또 즐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최난이님, 명양지님, 민들레님, 김현수님, 이현주님, 김정경님, 고미경님, 최순영님, 김정화님, 근호라님, 이숙자님, 안방거사님, 영공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따뜻한 이 후원금을 좋은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금액이 잘 회양이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끼리 한번 만나서 회의를 해서 좋은 또 이렇게 방송 포기에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보답으로 좋은 것들을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연님께서 하이 BTS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미스터 트롯 보느라 BTS 최고라고 하셨네요. 그렇군요. 미스터 트롯 보느라 BTS를 좀 이렇게 등지셨군요. 같이 함께 봐주시고요. 강아지님께서 저는 늙었나 봐요. 요즘 핫한 가수들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괜찮아요 강아지님.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좀 전에 찾아본 거예요. 예, 괜찮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그냥 좋은 음악들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우수님께서 송산생의 맑은 햇살이 홍제동을 그득 채우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또 멋진 스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셔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지민정님께서 수요일엔 힐링킬링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손주 몇 달 만에 등교하는데 한미맘, 할미맘, 그렇죠. 할머니 마음이 걱정 반입니다. 할머님 마음이 힐링되는 스님의 시간이 그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하트 날려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영공님께서는 스님 D-4일 신난 아침이에요. 나날이 멋짐을 뿜뿜 뿜어내시고 계세요. 딸내미도 어제 유치원 아이들 만나러 출근했어요. 아, 그렇군요. 출근하셨군요. 유치원은 이제 출근하셨군요. 행복하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친구들과 밝게 커가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신지연님께서 대만은 코로나가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애들은 꾸준히 등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매일 일어나기 싫어.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자꾸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연님. 네. 그리고 마니님께서 부산인 저는 오늘 11시 9스님. 아, 그렇군요. 어머니 모시고 가요라고 하셨고요. 아, 오늘 9스님 예매하셨군요. 아, 보시면서 정말 스님들이 그 수행하시면서 참 힘드셨던 것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수님께서 송선생님 반갑습니다. 다양한 음악과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안방거사님께서 3월 초 코로나19가 한참이던 날 둘도 없는 친구와 운명을 달리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서로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고자 서로 용기와 격려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너는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이번 토요일 동창들과 간만에 모임을 했는데 그 친구가 빈자리가 너무 컸다고 하시네요. 친구분 언급하시면서 부디 극락왕생에서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한다고 하시면서 송선생님 김보병 친구야 축원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극락왕생 하시길 바라고요. 그 아마 이런 좋은 친구분들의 마음을 많이 내셔서 정말 절로절로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아유, 안방거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마니님께서 코로나19 소멸 발언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선호님께서 스님 따뜻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호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호님이신가요? 얼마 전에 뵀던 그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지연님께서 대만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안 쓰면 벌금 50만 원이랍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금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이제 그 마음을 내셔서 그 마스크를 잘 착용해 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어느덧 7시 55분 18초 19초 지나고 있어요. 아,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어느새 1부 꿉곡을 들을 시간이죠. 1부 꿉곡은 어떤 건가요? 피디님.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네. 말씀해 주시고요. 좀 전에 안방거사님 친구를 생각하면서 최진영의 영원 듣도록 할 거고요. 2부에서는 고민은 킬링하고 마음을 힐링해드리는 고민 상담이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채널을 옮기지 말아주십시오. 1부 꾹꾹 최진영의 영원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나 숨 쉬고 있는 이유는
점점 다가와 여기도 고민은 사라져 저기도 점점 느껴져 세상은 눈이 번쩍 정신 번쩍 점점 다가와 여기도 고민은 사라져 저기도 점점 느껴져 세상은 눈이 번쩍 정신 번쩍 BTN 송상 스님의 힐링 힐링 When I first saw you. 2부 만나러 오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10명, 100명이 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샤니아 트윈의 You Are Still The One 들으며 힐링 킬링 2부 시작하겠습니다. And after all this time You're still the one I love. Yeah. Looks like we made it. Look how far we've come, my baby. We might have took the long way. We knew we'd get there someday. They said, I bet they'll never make it. But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You're still the one I run to, the one that I belong to. You're still the one I want for life. You're still the one that I love, the only one I dream of. You're still the one I kiss goodnight. Ain't nothing at what we would be missing. They said, I bet they'll never make it. But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Killing Killing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고민은 킬링하고 마음은 힐링해드리는 고민 상담이 이어지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참여해주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 BTN 울림 보이는 라디오나 울림앱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전에 1부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꼭 유튜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라디오 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붓다의 가입 전화도 있고요. 1855-0108 그리고 ARS 전화 060-800-335 통화당 한 통화당 5,000원의 유료 전화입니다. 그리고 BTN 라디오 전용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241-910-004-92805 대한불교 조계종 우상사 여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이 금액을 사용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아마 우리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금액은 상관없으니까 뭐 본인이 이제 하실 만큼만 적당히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 BTN 울림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고민 상담들 이런 거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해서 슬픈 고민이나 무거운 고민만 털어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자택일의 문제이니까 결정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에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 있죠. 힐링킬링에서 털어놓으시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연 올려주신 분들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안방가사님께서 골든벨 울렸어요. 축하합니다. 100명 돌파. 액션 같은 것 한번 가요. 아 그렇군요. 어떤 거 해야 되죠? 액션? 화이팅! 막 이런 거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요? 아유 부끄러워라. 네, 동참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이게 된다면 꼭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니님, 오, 요울 닥터 스트레인저 라고 하셨는데, 뭐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좋은 것 같아요. 신지연님, 우리 남편이 아침에 뭐 먹고 싶은지 묻네요. 대만은 거의 아침을 사서 먹어요. 아침은 우리 남편이 사와야 뭐 먹을까요? 아, 이런 고민 너무 환영이에요. 뭘 할까요? 뭐를 사드시라 할까요? 지연님 좋아하시는 걸로요. 거사님 남편 좋아하는 거 말고 지연님 드시고 싶은 걸로 오늘은 한번 해보셨으면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예, 한번 맛있는 걸로 한번 하시고 누가 어떤 분께서 비싼 거 비싼 거라고 해주셨어요. 비싼 것도 좋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은 신지연님 좋아하시는 걸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유진님 안녕하세요. 오늘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출연하는 가수 강유진입니다. 울림 스튜디오에서 노래했던 영상이 알려져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응원도 부탁드려요. 강유진 화이팅! 강유진님 화이팅입니다. 제가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예, 울림 한번 출연하셔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꿈의 무대 도전하시는 거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림 불자님들께서도 강유진님 화이팅이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강유진님. 8시 반부터 방송한다고 하네요. 많은 투표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범윤아님께서 신나는 수요일 아침이네요. 모두들 안녕하시죠. 몸은 좌우로 흔들며 인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김혜숙님 잔월입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아니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9시까지 들어주십시오.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가보자님 송상수님 울림도 도바님들 아침 출근 인사드립니다. 바쁠 예정인 오전이지만 길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현주님께서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 얼굴이 따갑고 아파서 힘들어요. 아 그러시죠. 맞아요. 직장 생활 하시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마스크를 더 사용하시니까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고무밴드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널널한 걸 좀 쓰시고요. 벗으시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나의 불편함을 좀 감내를 하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근식님께서 스님 안산에서 정근식 아침 인사드립니다. 울림가족 오늘 또 부탁 하나 보내시고 아프지 마세요 라고 해주셨군요. 아유 그렇죠.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근식님께서도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 챙기시고 드시는 거 잘 드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 앨범 수록곡인데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아주 유명한 가수 이유리가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듣고 오신 곡은 이효리의 다시 만날 때까지였습니다. 아, 저도 처음에 이런 노래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곡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렸습니다. 울림앱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분당맘께서 분당맘 분당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스님 저 고민은요 저는요 지나간 일에 대해 이런 걸 저럴 걸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자꾸 후회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나간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좀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를 하셨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그 유일하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분 닥터 스트레인저 그분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공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마음 졸이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나간 일에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들은요. 고민으로 끝내세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된다면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마음을 먹어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신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좀 전에 분당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한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그럴 필요 없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방송 들으면서 도반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서 빨리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안 하는 겁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후회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명님께서 작은 딸 공무원 시험이 다가오니 걱정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공무원 시험. 그렇죠. 상명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시험은 누가 보는 거죠? 작은 딸이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셔야 될 거는 작은 딸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도를 뭔가를 원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아이의 부담을 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을 보는 거는 작은 딸이기 때문에 작은 딸이 시험 당일날 마음 편안히 볼 수 있도록 상명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기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현주님께서는 지난 몇 주가 마음에 남아있는 건데 둘째가 밤에 어지럽대서 병원 응급실 갔어요. 열을 재니 40도 가까이 나와서 선별진료소 가서 보니 코로나 검사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하라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아이가 코로나 걸리면 너무 아파 힘들겠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민폐를 준다는 생각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아니신 거 알아요. 이건 잘못된 마음인 게죠. 물론 감기로 끝났지만 일단 감기로 끝나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마음 아니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드님께서 속상하게 하니까 이런 마음이 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아니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걸렸다면은 지극정성으로 또 간병해 주셨을 거잖아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제분들 조금 더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다행이지 않습니까? 정말 검사를 해서 빨리 알 수 있어서 걸리면은 잘 치료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그 연주님께 좀 전에 인사하셨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방거사님의 따님. 그러면서 연주님께서 좋은 말 해주셨어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주님은 제가 라임을 맞춰보면은 우리 안방거사님께서 어제 우리 진명스님 방송에서 피아노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연주는 피아노를 연주를 못하지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연주님께서는 마음을 잘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저는 연주님 칭찬드립니다.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주님께서 확진자 전파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마음과 아이가 아플 것 같은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 큰 부담감이 있었던 거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시잖아요. 라고 좀 전에 답을 해주셨어요. 이연주님 답을. 그래서 마음이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안방과사님 부럽습니다. 이래서 따님을 키우시고 자제분들을 키우시는군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딸 두셔서 부럽습니다. 그리고 마니님께서 사람이 재앙이 되어버린 요상한 시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연주님 늘 무탈하시고 안녕하시고 환영받으시길 기도할게요. 나무 관세음보살라고 해주셨고요. 아 그렇죠. 지금 시절은 그런 시절 같아요. 근데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힌 저희들이 부처님의 법은 세상 간단하거든요. 함께 사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울림의 방송들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을 누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인사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개개인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정말 따뜻한 마음을 내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밝은 미소로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빛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초파일에 그런 의미를 새기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니님께서 이렇게 이현주님 환영받으시길 기도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역시 우리 미등지 보살님 이현주님 어디 가서 환영받으시길 항상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디 울려요 하시는 분이 저는 남친이 싫다가 좋다가 해요. 남친은 제가 너무 좋대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두 번만 보고 싶거든요. 욕심쟁이. 대체 이 마음은 뭘까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서 헤어질까도 하는데 그래도 좋으니까 못해지고 어쩌면 좋죠.
안 해주셔야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사랑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 아닌가요? 저도 부럽네요. 남친이 너무 부럽고,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 싶어 하는 것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남친님도 좀 우리 여자친구 마음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것들이 틀리잖아요. 아직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이렇게 사랑을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성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친구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여자친구분 마음도 일주일에 두 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나 네 번 정도만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때로는 여성분들은 혼자 있고 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울려님은 정말 배부른 소리이십니다. 네,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찾기 힘들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이렇게 많이 올려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른 사연, 현종이님께서 스님 출근 중입니다. 좋아요 꾹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김성숙님께서 토요일날 백석동 정회사에 다녀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니 깨끗하고 아늑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송산스님 성격 그대로 보이는 절 같았어요.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한번 오셨군요. 저 뵀었나요? 와주셨다니 한번 인사도 한번 못 나눴네요. 안타깝네. 다음에 오실 때는 한번 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민경님께서 스님 마음 한 군데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린, 그래서 조금 안쓰러운 도반에게 응원의 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 마음 따뜻하게 이렇게 선물해 주셨네요. 나탈리콜 언포게러블. 아, 이 노래. 아, 그렇군요. 고미경님께서 도반님께 노래로 응원을 해드린답니다. 나탈리콜의 언포게러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inks that I am unforgettable too. (2020년 5월 27일) 송산 다이어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저희 정회사만 해도 안타까워하시는 불자님도 계시고 서운해하시는 불자님도 많으십니다. 물론 안타깝고 서운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그 가르침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꼭 크고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원할 수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100세 인생을 운운하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혹은 오래 살 것이냐를 중요시합니다. 더 화려하고 긴 삶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삶의 길이가 아닌 어떻게 살았냐 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기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얼마나 충실히 또 분수에 맞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고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환하게 피었던 꽃들도 가을 겨울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색즉시공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야신경에서도 나오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체는 일시적일 뿐 실체는 없단 얘기입니다. 형체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행사를 준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화하다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올 석가탄 부처님 오신 날이 많이 축소되었거나 취소되었지만 저는 절대 헛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나 불자님들 마음속에 이미 크고 높은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분수와 형편을 아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죽은 다음에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기 위한 것이듯 부처님께서는 이미 제 분수를 알라하셨고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라고 권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쌓여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에 맞는 행위를 하면 성자가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부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 축소되었거나 축소가 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않는 불자님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 20년 5월 27일 송산 다이어리. 이렇게 홀로 누워
들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 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어두운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듣고 오신 곡은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였습니다. 아,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사연 올려주셨어요. 진수정님께서 스님 늦은 출석합니다. 박보민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순간에 스쳐갔는데 법명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드는 법명이 있더라고요. 수진아님께서 처음 오셨나 봐요. 처음 뵙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다이어리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최근에 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늘 있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불편함도 좀 감내를 하시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통해서 이한숙님께서도 부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직연아님께서는 스님의 말씀처럼 지금을 즐기며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네요. 힐링이네요 라고 하시고요. 한성호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높고 크게 계신다는 스님 말씀에 울컥했습니다. 사나이가 울 수 없어 헛기침해 봅니다. 하셨군요. 네, 한성호님. 아마 우리 이렇게 지금 이 방송을 하시면서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장차 커나큰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니까 이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마음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고민 나눠주시고 답변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방송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지연님께서 아 그렇군요. 오늘은 참치 샌드위치를 먹기로 결정하셨군요. 우리 집 밑에 1층에 아침 가게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아침 가게에 비해서 좀 비싸요. 결국은 본인이 원하시고 좀 비싼 거 이거 두 개를 만족을 다 하셨 충족을 하셨군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현주님께서 아, 진작 고민으로 올릴 걸 몇 주를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살았네요. 울림 도바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울림 도바님들을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거든요. 이런 것들 자주 올려서 서로서로 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함께해서도 좋고 슬픔은 나눠가기 때문에 더 덜 아파지는 것들 이런 게 울림의 방송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울림 로고가 부처님 오신 날에는 울림이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음을 좋은 마음들을 느끼셨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거 333 캠페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지금 당장 울림 방송 늦지 않았으니까요. 세 분에게 빨리 추천을 해서 이런 마음들을 함께 나눠보시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담현님께서 스님 불교대학 때 도반님들에게 선물 받은 옴자 목걸이 18K 목걸이 잃어버려서 어제 잃어보셨군요. 너무 속상해요. 12년 정도 저를 지켜주던 수호 신중님 같은 목걸이라 소중한 사람과 헤어진 것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담현님 사연의 댓글 준 게 뭐였냐면요. 마니님께서 담현님 저는 목걸이 팔찌 반지 매년 하나씩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지연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어준 목걸이가 없어진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연이 다해서 갔으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네요. 제 결론은 뭐냐면요. 저 이미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담현님께서는 물건들은 항상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죠. 다 시간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12년 동안 나를 지켜준 그 목걸이가 나를 12년 동안 잘 지켜줘서 이제는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아, 그 길에서 잃어버리시는지 어디서 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옴자 목걸이 주우신 분은 정말 하루가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담현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12년 동안 그 가지고 있는 신중님을 보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워놓으면은 또 다시 채워질 겁니다. 다시 이제 다른 목걸이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와서 그 자리를 메워줄 거예요. 그리고 담현님은 제일 소중한 도반들이 신중님들 있잖아요. 울림의 도반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속상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마음 내셔서 잘 회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양진님께서 스님 늘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분의 얘기를 걸러 들었네요. 그분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오늘 아침 그분이 확 싫어지는 느낌이 올라왔어요. 이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킬링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데 가시잖아요. 그런 마음 내시는 거 아니에요. 명양진님 그런 마음 내시지 말고요. 그리고 비방하는 얘기들을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걸러서 들었다는 것들은 말이란 건 항상 부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시작 멘트 말씀드렸죠. 그래도 그런 도반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 나를 저희 여기 울림 방송에서도 어떤 분이 항상 싫어요를 누르시더라고요. 좋아요. 저는 네, 그분은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보고 그런 마음을 냅니다. 아, 내가 아직 방송이 부족하니까 뭔가에 만족을 못하시니까 싫어요를 눌렀기 때문에 그분을 만족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거든요. 싫어서 감사드리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단점은 남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랑 남들이 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또 그렇구나라고 하고 마음 먹으시고요. 명행진님께서는 오늘 좋은 데 가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우리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불자님도 아니시겠습니까? 자비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은 좀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 명량지 보살님의 마음을 확 킬링될 수 있는 음악 선곡, 음악 선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신의 해피투게더입니다. 세상을 몰랐었던 마냥 웃기만 했던 푸른 하늘 닮은 꿈을 가진 키 작은 꼬마가 어느새 담을 넘는다. 언덕 위로 좁게 튄 그 작은 길다 어디로 가는 걸까. 작은 돌에 그만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그 길 따라 어디면 어때. 어디든 좋아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고서 너와 발을 맞추며 가자. We are dancing together. 서두르지 마. 조금 익숙한 멜로디 상상 못할 내일이 또 오겠지. 소나기에 자라난 무지개 빌려다 고개 속에 가득 꼭 넣어두렴. 주문을 외워. It's gonna be alright.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오늘 선곡들이 굉장히 좋으시죠? 듣고 오신 곡은 박효신의 해피투게더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것들은 함께 절로절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힘을 받을 때는 개개인이 실천할 때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가 정말로 날로날로 이렇게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 또한
많이 많이 실천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유튜브를 통해서 이현주님께서 오늘 노래들 정말 최고. 저 실수로 딱 한 번 눌렀어. 싫어요 눌렀어요. 아 그러시군요. 잡았네. 농담이고요. 아, 손가락을 잘못 움직여서 그러셨다면 제가 이현주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미영님께서 저도 전에 옴짜 팔찌 한 달도 안 돼서 잃어버렸어요. 속상했지만 다른 사람이 주워 잘 썼길 바랬더니 한결 마음이 좋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좋은 마음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담현님께서 회양 잘할 수 있게 귀한 말씀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희 옴짜 먹거리를 받으신 분 불법 인연 구족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아 매우 훌륭하십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내시는 게 참된 부자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잘 안 되지만 이런 스님들의 좋은 법문을 듣고 그리고 스님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승가에 그렇게 다 함께하는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불자님들 또한 그런 마음을 내셔서 정말 부처님의 마음을 잘 쓰시길 발언드릴 뿐입니다. 아마 가져가신 분 정말 부처님이 되실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연습을 또 잘 하시고요. 그런 담현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윤화님께서 아홉 스님 한번 보고 싶은데 집 앞 대구 신세계 메가박스에서는 상영하지 않네요. 아홉 스님은요 전국 롯데시네마에서만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시네마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푸른님께서 스님 오늘 신청곡도 들려주시고 가사도 읽어주니 감동했네요. 좀 이따 친한 언니랑 초파일 앞두고 절에 울려갑니다. 작은 애 좋아하는 햄버거 만들어두고 먹거리 준비했는데 하는데 어제 누나랑 편의점서 사다 둔 핫바랑 음료수랑 책상에 놓인 왕뚜껑이 웃음나네요. 한참 먹을 나이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감사한 하루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안방거사님께서 부산은 항상 바다를 접하고 있어 우울할 때 바다를 보면 부처님 같은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항상 바다는 내 마음의 고향 안식처이죠. 늘 푸른 바다 한없이 모든 것을 받아주는 부처님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김성수님께서 물림방 너무 좋으네요. 마음들이 따뜻해서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의 이츄.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부처님 오신 날엔 울림 특집으로 함께한 힐링킬링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좋으셨죠? 네,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 역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하셔서 원찰에 가셔서 스님도 뵙고 부처님 사시 법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내가 정말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실 때 꼭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들려드린 신청곡은 다음번에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의 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저뿐 아닌 모든 스님들 그리고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웃음 짓게 하니까 정말 큰 보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자님께서 좀 전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상대방의 농담도 진담으로 들립니다.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괜히 심술이 나는 거죠. 모든 관계에 지쳤다면 한번 자신의 마음에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크게 내쉬고 다 잘 될 거야 마음의 주문을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잘 될 일은 잘 될 거고요. 안 될 일은 또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술은 줄이고 마음을 여유를 키우는 남은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 들으신 방송은 오늘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8시에 두 번에 다시 듣기가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수요일엔 송보드 우순실입니다에서는 찬불과 라이브가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제 방송 끝났다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꼭 우순실님 방송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찬불가로 장식을 해볼까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깨워주는 부처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노래를 띄워봅니다. 황은이의 나를 깨워주신 부처님. 남은 하루도 나와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힐링의 시간이 이어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송산이었습니다.